다음 뉴스의 제목이 실제 상황 올드보이인데요. 바로 이 올드보이가 요새 올드보이라는 최민식 씨가 주연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올드보이란 영화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밑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드보이 왜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인공이죠. 최민식 씨가 네. 15년 동안 이유도 없이 특정 장소에 갇힌 채 네. 15년 동안 계속 만두만 먹게 됩니다. 네. 이 모습이 유대균 씨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유대균 씨하고 왜 비슷한 거죠?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모 씨 때문입니다. 네. 아까 좀 전에 CCTV에서 보셨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던 그 여성, 예. 이그 유대균 씨의 최측근 하 씨의 여동생입니다. 이 네. 사람이 그 유대균 씨가 오피스텔에 있는 동안 먹을 것을 사다 날랐는데요. 네. 검찰에서 만두와 같은 냉동식품을 사다 날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만두를 많이 먹었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아무래도 만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리가 쉽고 또 간편하다 보니까 조리기구가 없는 오피스텔에서 요리하기가 꽤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만두를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유대균 씨의 냉장고를 보면 쌀, 김치, 라면 등이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음식, 구원팔에서 만든 각종 유기농 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만두만 먹었다기보다는 만두를 좀 많이 먹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만두를 먹고 은신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인천지검에 압송됐을 때의 모습을 보면 공개수배 전단에서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좀 수척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20kg를 감량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3개월 동안 20kg 감량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지금 전단에 나와 있는 유대균 씨의 모습은 왼쪽이죠? 130kg에 아주 거구입니다. 네. 근데 그 25일에 나왔던 유대균 씨의 모습은 20kg에 빠진 110kg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뭐 유대균 씨가 병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살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특정한 병이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냐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네. 유대균 씨 검거 때문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올드보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균 씨가 은신 중에 어떤 음식으로 먹고 어떻게 감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